한국 연예계 큰 별이 졌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변희봉이 이날 별세했다. 향년 81세. 그는 1942년 6월 8일 전남 장성군에서 출생해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고 변희봉은 1963년 동아방송 성우 1기, 1966년 MBC 공채 성우 2기로 데뷔한 뒤 연기자로 전향해 60년 넘게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눈 배우다. 고인은 1970에서 1980년대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사이비, 교주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고 전원일기 제1공화국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등에 출연해왔다. 주로 특집극과 연속극에 많이 출연하며 구수한 연기를 선보였고 사극에서 왕과 신하까지 두루 연기했다. 2007년 방영된 드라마 하얀거탑에서는 대쪽같은 의사 역을 맡아 무게감 있는 연기로 사랑받았다. 고 변희봉의 연기 인생은 봉준호 감독을 만나 전환점을 맞았다. 봉준호 감독의 입봉작인 플란다스의 개를 시작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어수룩한 시골 형사반장을 연기했고 영화 괴물에서는 손녀를 잃고 애끓는 할아버지를 절절하게 표현해냈다. 2017년 영화 독자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따라 생애 첫 칸 영화제에 다녀왔다. 당시 고인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라며 감격을 전했다. 이후에도 2019년 동네 변호사 조두로 이분화 영화 양자물리학 드라마 트랩 등에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배우계의 큰 별이었던 그는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근관훈장을 수상했다. 생전 고인은 연기하는 삶에 대해 연기할 때마다 직원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왔더니 제 인생살이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할 뿐 이라던 고인은 명연기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2020년에는 배우 고두심, 가수 윤한기와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고 변희봉은 2017년 TVN 미스터 선샤인 출연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던 중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 앞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봉은 암이 재발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낮 12시 30분. 장지는 서울 흑석동 달마사 봉안당이다. 정확한 장례 절차는 아직 미정이다. 영화계에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노배우 중에서도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변희봉 씨가 있습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수차례 배우를 때려치료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가 불러머서 영화계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그의 굴곡 많은 삶과 최근 충격적인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희봉 씨는 1942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면 장출신으로 집안은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랑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 떠나라 피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던 때에 유일 안락이 극장에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보고 또 보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에 대한 동경이 자라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친척 소개로 한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속책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라디오 드라마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에게는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생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이 연극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MBC 공채 2기 성우가 되었으며 성우로 활동하면서 연극 단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아버지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이 성우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희봉 씨가 주어진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당시 라디오 국장 인차범석 선생님의 지도 아래 변희봉 씨는 연극의 출연을 통해 연기와 발성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열면서도 방송국에서 조연과 단역을 맡아 연기의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대부분 시간을 주연 배우를 보조하는 역할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악역을 맡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점입니다. 라디오에서 시작한 그는 나중에 TV로 옮겨왔는데 첫 번째 역할은 오역이었습니다. 그는 수사반장 잡범 도정 간첩 도굴꾼 교주 등 다양한 악역 역할을 맡으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역 역할 때문에 집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도 어느 날 큰아들이 울면서 아빠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야 하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림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자신을 지내야 했던 상황을 어려워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식셋을 키우면서 학교에 보내본 적도 없었고 자식들의 생활 기록부에는 아버지의 직업 란칸에 방송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방송국의 나가사부장에게 악역만 하는 일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더니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몇 번이나 배우의 길을 떠나려고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몇몇 배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었으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묻자 손을 내저으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조차 없을 만큼 말을 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봉 씨는 끊임없는 시련을 견뎌내며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시련이 계속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TV 역할은 큰 반응을 얻었는데 특히 1980년대에는 변희봉 씨의 인기를 높여주는 역할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왕조 500년에서 나온 유자광 역할이 그의 이름을 알리게 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대사 이상하메이소인 눈유행어가 되었죠. 그는 감격광고까지 찍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기를 했으며 그의 연기력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두 개의 어휘를 부동한 제 다음 주 몸살은 광동 풀한번에서도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한 채장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한 곡만 불러도 한 달 동안 집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변희봉 씨는 결코 그런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출연 제의를 거절하다 보니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연령이 들어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 나름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랜 세월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봉 씨는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존심과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IMF 사태와 1990년대 후반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변희봉 씨는 환갑을 맞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방송사 PD로부터 출연료를 깎아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기자로서의 나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희봉 씨는 그런 얘기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면 공통점 중 하나는 자기 나름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과 가치관이 시련을 견뎌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희봉 씨의 경우 그렇게 튼튼한 신념과 가치관도 넉다운하게 만드는 정도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경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닥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바다를 건너오던 사람들에게 연결이 돼서 나온 다양한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변희봉 씨는 그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봉준호 감독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변희봉 씨가 이미 예년 방송에서 연기한 모습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후 봉준호 감독과의 만남으로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희봉 씨의 캐릭터와 연기력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변희봉 씨는 수사반장에서 사이비종교의 할렐루야 교주로 등장한 때의 독특한 몸짓과 표정,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강렬한 인상 덕분에 그는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개성적인 연기 스타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개성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강렬한 눈빛과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조용해질 수도 있는 연기자로서의 변희봉 씨는 공채성으로 선정될 만큼 목소리의 범위와 조절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희봉 씨는 결국 봉준호 감독의 작품 플란다스의 새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에서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변희봉 씨는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살인의 추억과 괴물은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큰 성공을 이룬 작품으로 변희봉 씨의 뛰어난 연기가 기여한 부분도 큰 것이었습니다. 특히 괴물에서 그가 연기한 아버지 역할은 그의 일생 일대의 열연으로 평가되며 기억에 남았습니다. 변희봉 씨는 영화 속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장면을 연기함으로써 더욱 강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로도 변희봉 씨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기하며 활약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에는 연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본을 먼저 읽고 연기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대본을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 것을 선호하며
그 연기를 더 이해하려면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변희봉 씨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화에서 성공적인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의 장난도 풀어보고 목욕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아내가 대사를 읽어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길을 걷고 나산에 다니면서 대사를 외우고 연습했습니다. 대사를 종이 쪽지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본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때로는 대본 종이를 반으로 잘라 영화의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대사를 머릿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적을 때는 책이 너덜너덜하게 되곤 했습니다.